조림문입니다. 이번에 소개해드릴 이달의 우스게임은 착한 게임으로 선정된 조이앤조이의 트라이앵글 메이커입니다. 여기 모양조각들 보이시죠? 이 모양조각들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만들어서 점수를 내는 보드게임입니다. 초등학생들에게 굉장히 수학적으로 효과가 좋은 이 특허받은 게임 한번 열어볼게요. 이렇게 작은 삼각형 한 개는 1점, 큰 삼각형 한 개는 4점, 자이언트 삼각형 한 개는 9점을 획득할 수 있어요. 조각을 놓으면서 만들어진 삼각형만 점수로 인정하고 또 같은 색깔이 겹치지 않도록 놓아야 합니다. 이 게임이 2명에서 4명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. 저희 스태프분들하고 한번 해볼까요? 이거는 조커 카드인데요. 자기 차례 때 아주 유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카드예요. 이거는 이게 딱이 맞는 거죠? 이렇게 하고 어쩔 때는 방어로, 어쩔 때는 완전 강력한 공격으로 되게 유리하게 쓸 수 있겠죠? 되게 중요한 거. 네, 그럼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. 카드를 뒤집고요. 이게 해보니까 그냥 어린이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, 뭐 저희 같은 어른들, 뭐 노인분들까지 쉽게 할 수 있는 게임인 것 같아요. 이런 게임 본 적 없으시죠? 이게 다른 게임들하고 유사성에서도 되게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특허 등록도 완료된 아주 훌륭한 게임. 저 지금 조커 쓰겠습니다. 대박입니다, 이거. 잘 보십시오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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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박수! 여기 막 빨리 감기로 가나요? 네. 여러분들, 자, 보십시오. 몇 점입니까? 제가 16점으로 이겼습니다. 역시 게임 스트리머다. 수학적 도형 개념과 창의력, 공간, 지각력 등등등 여러 가지 사고를 발달시켜주는 참 착한 게임이 분명합니다. 그럼 다음에 만나요.